영암 월출산과 상주 곶감의 7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계속 3국 아직도 패싸움 중인데요. 네, 서로 간에 이제 패를 절대 굴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버텨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아까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패가 되겠네요. 네. 글쎄요, 김기현 선수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 있었나요? 뭐 백이 패감을 쓰면서 중앙에 조금 손해를 봤다고 네, 생각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를 네. 이걸 흑이 패감을 썼는데 백이 안 받았어요. 지금 너무 깜짝 놀라세요, 제가. 여기를 지금 찌르는 패감을 썼는데 안 받았어요, 이거를. 그것도 정말 빨리 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패를 걸어갑니까? 김기현 선수 지금 유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리하기도 하지만 뭐 지금은 패감이 내가 훨씬 많다, 이거. 그 이유는 왜냐면 여기 이제 패를 이렇게 하면은 백은 사활이 걸려 네, 있으니까 이건 패를 다른 데 쓸 수가 없거든요, 백이. 뭐 그렇다면 백도 흑은 그냥 여기 네. 차단하는 팩 쓰거나 아니면 여기 이런 데 쓰면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두면은 끈짜고 한 팩감 쓰면 되죠. 웃긴 결국은 굴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팩감이 없어요, 백이. 흑이 다음에 따내면 다 잡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변 쪽은 좀 의아한데요. 네. 보통 유리한 입장에서는 지배 모양을 바꾸길 싫어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자, 찔린 게 6집, 7, 9, 9, 10 15집 정도는 되거든요. 15집은 넘습니다, 15집이. 근데 중앙이 지금 4개 잡았고 10집. 집으로는 분명히 김기현 선수 손해봤어요. 네. 근데 여기 굴복시킬 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만 굴복시킬 수 있으면. 이건 백이 버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을 수밖에 없는 패입니다. 네, 있고 이제 흑도 이제는 있겠죠. 백이 지금 여기가 끝내기가 됩니다. 네, 이거 상당히 큰 끝내기가 있어요. 이 백은 살아 있거든요. 이 차단 못하죠. 그렇게 네. 두네요. 이게 지금 엄청 큰 게 왜냐면 거의 선수예요, 지금. 선수죠. 네, 선수가 네. 됩니다. 이러고 이쪽을 지켜야 되니까. 특히 하변집이 네. 뭐 좌를 빼고는 군대가 됐어요. 저희 다시 한번 개가람을 해봐야겠는데요.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네. 일단 뭐 분명히 지금 옥철 선수가 득을 봤습니다. 차단 안 됩니다. 네, 차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호구를 치면은 맞보기로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연결하는 수와 여기 끊는 수가 맞보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이 당했는데요. 이러고 백이 이으면 흑이 지키면 물론 백도 하나 지키겠죠. 여기 하나 지키면 결국 흑이 이쪽은 흑이 올 것 같은데요, 수순이. 네. 자, 이렇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우변이 여기가 9집이 났고요. 아까 여기가 25집이었죠? 우변 흑집이요. 저희가 그렇게 네. 계산했는데 지금 9집밖에 안 났어요. 근데 백은 이제 여기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안 두면은 흑이 밀고 들어가고 여기가 지금 차단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여기도 선수고요. 이거 찝으면 네, 잡혀요. 네. 네. 둬야 됩니다. 백이 여기만 끊을 수 있으면 참 정말 좋겠는데 두고 싶을 텐데요. 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사활 계속 살펴보고 있죠. 네,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손이 못 올 것 같고요. 결국은 막고서 이렇게 한 칸 뛰는 수순이 옵니다. 그럼 여기가 9집에 승부를 거는 건가요? 이게 됩니까? 이건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밀면.
근데 왜 여기 안 하죠? 근데 또 김기현 선수는 이거 차단하는 게 선수잖아요 지금. 여기요 이거 해놔야죠. 지금 백이 넘어가면 살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거 생각해 보고 있죠. 지금 바로 받지 않아요. 근데 넘어가도 아저 넘어가면 살죠. 넘어가면 여기 사는 게 있으니까. 왜 차단을 안 해놓습니까? 차단해놓고 여기까지 밀어놓고 그리고 밀면 이거 잡힌 게 맞죠. 죽었습니다 이거는. 네 이건 찝어서 죽었고요. 넘어가야 됩니다, 우철 선수. 4번 남았습니다. 아, 넘어갑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김기현 선수는 참 왜 안 해둡니까, 이거를. 해놓으면 끝났는데요. 자 이제 물론 여기도 엄청나게 크긴 해요. 이제 막아서 살아야죠. 네. 살긴 살았습니다. 어 근데 여기가요. 이게 지금 안팎으로 치면 저는 느낌상은 무조건 역전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백집이 더 났어요. 집보다. 그렇다고 선수를 잡긴 했는데 그만한 가치에 끝내기가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분상은 그런데 실제 그랬는지 흑이 원래 실전에는 원래 좋았기 때문에 형세가 어떻게 네.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젖혀 있는 게 될 거고요. 그전에는 여기, 예, 여기가 여섯 집이고.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김종소 선수와 백성호 선수의 이국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국을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해서 3국이 일찍 끝나면 이제 이국의 수순을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자 지금 우변의 흑집이 정말 크고요. 아 그러네요. 지금 바둑 보시면 지금 여기가 다 들어갔네요. 이쪽 집이 전부 다 흑집으로 다 들어갔는데 반면에 이제 백은 여길 잡았죠. 여기 이쪽 잡아서 바꿔치기가 되긴 했지만 네. 네, 이쪽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바둑이 오히려 단면국이 됐습니다. 빨리 끝났어요. 네, 백성호 선수가 네. 지금 결국 돌을 거둔 장면이죠. 상주 국감에 백성호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 국은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후반에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바둑은 김종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흑 불계승입니다. 네, 김종수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영암 월출산 팀에게 1승을 더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코어가 1대1이 되었는데요. 결국 3국인데 3국 이제 개가 시작해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3국 봐야 됩니다. 네. 지금 3국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1, 2국이 먼저 끝났습니다. 3국이 진행은 가장 빨랐는데요. 개각까지 가면서 3국이 마지막 대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3국이 가장 늦게 끝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6집이었고요. 네. 여기가 5집. 여기도 6집이네요. 그럼 12집이 나 있고요. 여기가 6집입니다. 그럼 18집. 그리고 중앙 좀 중앙이 큽니다. 집이 많이 났어요. 18집인데 하나 둘 잡은 게 4개고요. 24집 정도 나네요. 그럼 42집이 되는데요. 네, 42집. 흑집이 42집이고요. 자, 백인 저기 막고 젖히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쪽에 집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이죠. 13, 16집이에요. 그리고 18, 19, 21집이요. 25, 26, 27, 28. 백집도 많이 줄긴 했네요. 네, 28집이니까. 네. 결국 돌을 거뒀습니다. 네, 지금은 또 사석도 김기현수 네. 많기 때문에 지금은 차이가 좀 나네요. 김기현 선수가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았는데 또 워낙 그 전에 유리했던 것도 있고 그러네요. 네, 역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미세하지도 않네요. 제법 네. 나고 있습니다. 자, 우유철 선수가 역시 2대국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코어가 상주 곶감 팀의 2대 1 승리인데요. 네. 어, 상주 곶감 팀은 제 기억엔 3대 0 승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효율적으로 네. 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네요. 4라운드 외에는 3대 0이 없었습니다. 2대 9 흑 불계승입니다. 아, 김기현 선수 큰일 해놨습니다. 네, 또 중요할 때 2연패를 끊고 1승을 따내줍니다. 네, 좀 다른 판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 느낌인데요. 네. 아마 본인 판이 결승판이었던 걸 알았다 안 알고 온다면 이제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경북 상주 곶감이 2대 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3대 0이 없었네요. 계속 2대 1로 이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주 전과 3주 전의 호흡이 잘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2주 전 백성호 선수가 많이 이겨줬는데요. 네. 오늘 한 템포 쉬어가고 나머지 1주 전과 3주 전이 또 승리를 거둬주면서 하여튼 이런 게 팀 호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팀워크가 네. 오늘 잘 맞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조서 대결이 가장 먼저 끝났는데 총평을 좀 해볼까요? 네, 뭐 역시 뭐 이 조은현 서봉 선수는 네. 역대전적, 뭐 최근 뭐 승률 뭐 이런 거 사실 네. 다 무시해도 돼요. 예상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300전이 넘는 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이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분명 서봉 선수가 평소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았고요. 또 조은현 선수가 초반에 좀 더 좀 실패를 한 것이 좀 문제가 됐고 중반전에 조은현 선수의 대부분 좀 착각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예, 좀 실기 착각이 있으면서 서홍선 선수 쪽으로 바둑이 1거에 좀 기울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서홍 선수가 오늘은 뭐 아주 좋은 내용으로 완승을 거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봉수 선수 확실히 오늘만큼은 이 대국을 하는 또 자세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좋았던 서봉수 선수가 1승을 하면서 이 경북 상주 곶감이 2대1로 승리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순위가 바뀌었겠죠. 팀 순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대국 결과입니다. 먼저 경북 상주 곶감이 전남 영암 월출산에게 1국 3국 이기면서 이 7라운드 2경기를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주 곶감은 5승 1패가 되는데요. 자, 순위가 바뀌진 않았어. 영암의 순위가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네, 이제 상주 곶감이 이제 단독 1위가 됐고요. 5승 1패로 이제 전반기는 끝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기는 상주 곶감 1위, 영암 월출산이 4승 2패로 2위고요. 역시 인천 예림도도 같은 4승 2패지만 개인 승수에서 영암 월출산이 한 판을 더 이겼기 때문에 뭐 2등, 3등으로 순위가 가려졌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상주 곶감은 조금 여유가 생겼고요. 오늘 네. 대결을 이겼기 때문에 하지만 영암 월출산부터는 영암 월출산부터 서울 충암학원까지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절반의 라운드를 펼쳤는데 지금 뭐 부천 팀과 전주 팀이 딱 한 판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있고 나머지 팀은 전반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천 네. 판타지와 전주 한우만이 현재 1승 4패로 둘 다 이제 최하위권인데 그렇죠. 이 7라운드 3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승리를 거두는 팀은 2승이 되잖아요. 2승 팀만 돼도 후반기에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한데 네, 충분히 4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대9에서 패해서 1승 5패가 된다면은 후반기에서의 그 네. 레이스 운영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상대 전적을 보니까 전주팀이 그래도 상대 전적 1주 전, 2주 전 선수가 좀 앞서 있습니다. 전주팀이 우세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글쎄요. 근데 역대 전적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이번 시니어 대결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팀 모두 사실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반전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전주 한옥마을 입장에서는 지금 주장인 최규병 선수가 지금 깊지만 부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팀 모두 아마 사생 결단 네, 그런 네. 마음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뭐 1승 팀이 총 3팀입니다. 하위권으로 계속 밀려나지 않으려면 내일 경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전반전에 마무리가 되는 7라운드 3경기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